자,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발달에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보면 그 기계식 계산기의 발전 과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보이는 이 전자식 계산기의 이 발전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선 이제 발전 과정 순서대로 나열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고요. 자, 우선 기계식 계산기의 발전 과정은 이제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. 뭐 세세한 내용들까지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자, 이뭐 치자식 계산기가 톱니바퀴 원리를 이용했다. 뭐 그런 것을 굳이 암기해 둘 필요까진 없다는 얘기죠. 아, 그다음 이제 베비지 차분 기관이라든지 또 베비지 해석 기관의 경우에 우리 이 베비지 해석 기관의 경우에 뭐 현재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가 되었다.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. 자, 기계식 계산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이 PCS는 참고로 PCS는 그 펀칭하는 카드 있죠?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펀치 카드 시스템의 약자입니다. 자, 그런 이제 용어들, 단어들만 일단 알아두고, 자,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자식 계산기죠. 전자식 계산기에는 이렇게 살펴보면 이 최초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최초, 뭐가 최초인지를 잘 보아야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순서도 알아야 되겠고요. 자, 애니악, 에드삭, 유니박 1, 에드박.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서 어차피 일렉트로닉이 다 들어갈 테니까 그죠?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알파벳 순서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순서를 보고 판단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니악, 에드삭, 그다음 유니박 1, 에드박. DNA 철자까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. 이 앞에 한글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 영어 약자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ENIAC이라는 것은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입니다. 외부 프로그램 방식 사용했죠. 그 다음에 EDSAC이라는 것은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. 자,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. 프로그램 내장 방식. 자, 이 에드삭이라는 것은 윌키스가 제작은 했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,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을 했죠. 그럼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 제안한 사람은 누구냐? 그다음 이 사람은 바로 또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이 된 것이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. 그것을 최초로 도입해서 제작한 사람이 윌키스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뭐 그런 것까지 다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에드삭이라는 것은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을 했다 정도는 꼭 알아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무엇이냐면요.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은 이 기억 장치. 자, 지금 우리 컴퓨터가 다 사용하고 있는 이 기억 장치에다가 프로그램을 저장해 둔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예전에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저장해 줄 수가 없으니 상당히 불편했겠죠.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이 아주 그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 유니박 1은 원은 이 최초의 상업용 전자 계산기입니다. 뭐가 최초인지 일단 잘 봐둬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에드박으로 넘어옵니다. 에드박에서 이폰 노이만이 제작을 했죠. 폰 노이만이 뭐 했다 그랬어요?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제안한 사람이다라고 했죠. 고안한 사람이다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에드박에서 폰 노이만이 제작을 했으니까 오죽 잘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하고 이진법을 채택했다. 뭐그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또 무엇이 최초인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. 컴퓨터 처리하는 속도 단위죠.
자,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단위 표시자와 얘를 어떻게 읽는지, 그 다음에 실제로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암기를 해둬야 되죠. 자, 밀리세컨드, 마이크로세컨드, 그 다음에 나노세컨드, 피코세컨드, 펨토세컨드, 아토세컨드. 자,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알아두어야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단위의 기준은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 3승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렇다면 이 순서만 알아두고 최초만 알아두면 마이너스 3씩 차이가 난다.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. 뭐 굳이 암기할 이유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밀리세컨드, 마이크로세컨드, 이 마이크로세컨드만 좀 암기해두면 나머지는 또 나노, 피코, 펨토, 아토 이렇게 다 떠올릴 수 있잖아요. 그죠? 자, 그 다음 이제 컴퓨터 발달할 때 이렇게 그 세대별로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이제 가끔씩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. 세대별로 기억 소자와 특징이 뭔지 정도는 꼭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. 자, 1세대는 진공관이죠. 뭐 주기억 장치는 자기 드럼이고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일괄 처리 시스템이 여기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. 1세대는 일괄 처리 시스템 진공관.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. 2세대는 트랜지스터,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, 다중 프로그램 도입. 자, 3세대는 이제 직접 회로라는 겁니다. 자, 직접 회로고요.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와 다중 처리가 가능해졌죠. 자, 이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고밀도 직접 회로라는 것이 나왔고요. LSI라는 것은 라지안 스케일의 직접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다.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. 자, 이때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개발되고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CPU 얘기하는 겁니다.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었다. 자, 이제 5세대로 넘어오면서 V가 하나 더 붙었죠. 초고밀도 직접 회로가 되었고요. 여기서 V라는 것은 베리, 그죠? 베리 라지 스케일의 인테그레이션이 되었다.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. 이때 이제 인공지능, 뭐 퍼지 이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 이렇게 빨갛게 밑줄 친 정도만 알아두면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세대별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.